1972년 천막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 바로 피난민들의 정체 기주지 해운대구 반여동의 모습입니다. 33제곱미터 남짓의 작은 주택과 골목길로 이루어진 동네. 50년이 다 된 지금의 해운대구 반여 2, 3동이 변화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50년 이상 된 원도심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도시를 재활성화하느냐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선택한 것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앞으로 반여 2, 3동을 완전히 새로운 신동네로 바꾸겠습니다. 일반 근린 부분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반여에 쉼표와 느낌표를 더하다를 주제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폐교된 반여 초등학교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노후된 주거지와 골목길을 비우고 공동육아 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편의시설을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준비부터 협의체를 꾸리고 참여했던 주민들은 지역의 변화에 기대감을 표합니다.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다 또 떠나가는 이런 것도 있었고 올해 수건 사업인 이 재생 도시재생 사업을 마음먹고 또 주민들도 다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더 아름다웠고 깨끗한 동네가 된다면은 아마 인구 유입도 좀 되리라고 저희. 앞으로 반여 2, 3동에는 마중물 사업으로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변화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가꾸자는 게 컨셉을 가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주거 환경이나 주차난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저는 제일 장려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사람과 역사, 자연, 문화를 결합해 새 생명을 불어넣는 해법으로 선택한 도시재생. 해운대구의 장기 현안인 지역 불균형, 반송 이동에 이어서 반여 2, 3동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에 얼마나 의미 깊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